일본은 참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도 문제인데 음,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예, 설상가상입니다. 예. 어, 사실 그 일본이 원래 6월이 그 참마 시즌이었는데요. 예. 그게 7월로 요새 좀, 이동했거든요. 좀 늦춰졌네요. 네네. 한국도 예.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예, 예. 한국도 요새 그 물난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은 한국하고 비교될 글쎄요.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예, 뭐. 아, 그호우 차원이 음.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이 화면으로 보시면요. 어 요새 도쿄 주변에 가나가와, 치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 후지산 기슭에 시조가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가장 피해가 심했습니다. 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그피크름이 어, 어, 이 톱고 있고요. 네. 이게 또 톱고 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음... 그래서 이르치르 정도 이대로 있다라는 어... 그 아주 금직한 나라가 요새 일본이 되어버렸어요. 왔다가 떠나질 않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데? 예. 네. 그래서 시즈오카에서는요. 어, 이곳은 그 7월 2일 정도의 이야기인데. 아타미시라는 데서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에, 그때는 그 20명 정도가 실종됐는데요. 네. 현재는 80명 정도로 예. 어, 늘어났습니다. 예. 몇 사람 도 사망한 사람도 예. 확인되고 있고요. 예. 계속 그 구제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80명이 아직. 그실종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시조카현 아타미시가 계속 그 이게 쓰나미 같이 이게 칩인데요 예. 집을 거의 덮쳤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쓰나미가 아닌데 사실 산사태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흙이. 흙 때문에. 예, 흙 때문에 흙이 계속 흘러 내리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굉장히 많은 그 집이 어, 무너졌고요. 음. 다음 보시면 어, 이것은 그 칸이 폼남 했습니다. 예. 어, 역시 시즈오카 현의 느마즈시라는데 음. 이거든요. 이게 도쿄 남쪽에 에, 100km 정도. 그러니까 도쿄하고도 비슷합니다. 아, 가까운 데죠. 예, 예. 예, 예. 에, 칸이 이런 식으로 폼남 음. 해버렸죠. 그 다음은 역시 산사대로 어, 집이 이, 여기서 여룻게 전도가 한꺼번에 매모를해버렸습니다 음, 여기도 아타미입니까? 예, 여기도 아타미. 음. 이, 아, 아, 아그 이건 시즈오카현의 네, 아타미 네. 혹은 그, 그 주변인데요. 네, 네. 어, 현재 약 육십명.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실존 중이고요. 어, 뭐실종이라는 것은 거의 사망한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음. 다음 화면 보시면 역시 시즈오카 현에서 어, 그 이런 식으로 포스가 메모를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음.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시즈오카가 아니라 지바현인데요. 어, 이렇게 그 도로가 어, 굉장히 그 침수돼 가지고요. 어, 자동차가 달리는 어, 그 모습인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 예. 네, 네. 다음은 이거 한국에서도 그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망홀에서 물이 쭉 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예, 네, 이곳은 예, 형, 네. 이곳은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도쿄 바로 아래입니다. 예, 예. 지금은 도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바로 도쿄 아래에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쿄 옆에서요. 어, 이것 역시 가나가와현 어, 히라츠카시 에, 이렇게 에, 그 사람들이 에, 거의 에, 뭐라 그럴까 간이 된 그런 도로를 음.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일본은 그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요새는요 매년 이 시기가 오면 오딘가에서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네.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 말이 해가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어그 그 지난해 칠월 사일이었는데요. 어, 이거는 그 다음 화면인데 큐슈 호우로 약 80명이 그때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칠월 사일 어, 그 일주기를 맞아 가지고요. 네. 어, 이 사진은 칸물에코츠를흘려 보내는 유족들의 모습입니다. 네. 어, 그때 막 뭐, 규슈에서는 3,700명 정도가 아, 어, 굉장히 그치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가르주 되게 그분들은 음. 고주하고 있어 가지고 이재민들이 1년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네. 너무 네. 그 대응 자체가 네. 늦다라고 네. 할 수가 네. 있죠. 네. 뭐 일본 일본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참고 있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그러나 이게 잡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위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네. 문제가 현재 심각한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이곳은 그 오늘의 6일이 아닙니까? 아, 어, 네, 지금 그 피크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 그 보여주는 그러한 어, 나르시의 에, 에, 뭐라고 하나?

가운데 있는 가운데 위쪽에 있는 그림이고 네. 역시 한반도 남쪽에도 비구름 이 있고요. 음. 일본에도 어, 그 동해 쪽에도 비구름 이 있고. 목요일 네. 금요일까지 계속 네네. 일본 열도를 덮고 있네요. 네, 예, 팔일은 더 심각해질. 그 컨산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한반도는 약간 좀 벗어나는데 일본은 계속 비구름이 아주 위험한 비구름이 일본을 덮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금요일까지 <laughs> 만 해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어 1시간에 1 0 0미리 200mm 에, 그런 식으로 호우가 오는 이러한 빛깔을 미기 때문에요. 예. 어, 한반도도 어, 며칠간 좀 고생하지만 일본은 더욱 고생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네네. 뭐 긴장해야 되겠지만 일본은 더욱 긴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매년 오니까 손을 놓았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